예, 이번 강좌는 스프링 실전 프로젝트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게시판이 될 거예요. 자, 게시판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간단하게 스프링을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게시판을 만들어 봤는데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빠져 있는 아주 기본적인 뭐 등록이라든지 뭐 수정, 삭제, 조회와 같은 어떤 그런 기능들만 구현을 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이 강좌에서는 그동안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것들을 모두 활용을 할 겁니다. 뭐 스프링 마이바티스를 이용한다는 건 당연히 예, 마이바티스를 또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MVC 그렇죠? 스프링 MVC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게시판의 기본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뭐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기능 이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뭐 검색 기능이라든지 동적인 이제 SQL을 이용해서 검색 처리해 주는 방법. 그다음에 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서 이제 물론 댓글 처리는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에이작스를 이용을 해서 에이작스를 이용한 댓글 처리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REST API를 이용을 해서 이 REST와 에이작스를 이용을 해서 뭐 테스트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법들, 그리고 에이작스 호출하는 이런 방법들도 당연히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처리도 한번 저희가 스프링 활용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AOP를 이용을 해서 트랜잭션을 처리해 주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번 강좌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는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한번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이번 강좌가 여러분들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게 테스트 방법인데요. 테스트. 즉, 여러분 이제 실전에 가면 JUnit 테스트, 이제 단위 테스트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어떤 그 코드를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리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JUnit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JUnit 테스트를 일단 실제 코딩을 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JUnit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테스트 이제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이죠. 이 JUnit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먼저 JUnit 테스트를 하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가면서 전체적인 실전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좀 방대해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실력 향상이 될수 있는 것들만 어떤 최대한 집약을 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단위 테스트에 대한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클립스를 기반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해왔던 대로 스프링을 이용을 할 겁니다. STS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단위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파일에서 New 해주시고요. 자바 프로젝트를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바 프로젝트를 좀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 명을 JUnit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이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제가 한번 있습니다. 자, JUnit 테스트를 만들고요. 먼저 간략하게 좀 제가 설명드릴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면서 JUnit에 대해서, 즉 단위 테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글꼴을 좀 키웠으면 하는데, 제너럴에서 들어가 주시고요. 베이직 폰트가 있네요. 14 정도로 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키워진 것 같지가 않네요. 단위 테스트. 예. 자, 단위 테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예를 들면 DB 연결을 뭐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DB 연결 테스트라든지 이제 실제로 DB 일일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뭐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도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DB 연결 테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먼저 단위 테스트에 대한 일단 JUnit이라고 할게요. JUnit. 자, 그럼 이 JUnit은 뭐냐면, 요 JUnit은 그 단위 테스트에 대한 그 테스트 프레임워크예요. 테스트 프레임워크. 요 JUnit은 이제 그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테스트 표준 프레임워크입니다. 따라서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아니 이제 이쪽 자바 쪽 개발을 하시면 이제 많이 접하게 될 그런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그 프레임워크로 지금 JUnit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용 단위 테스트 작성을 위한 산업 표준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도 전자정보 이제 스프링 전자정보 3.0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도 이 JUnit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단위 테스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위 테스트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코드 중에서 어떤 특정 영역을 갖다가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특정 영역을 테스트를 해서 그 부분에 어떤 그 코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어떤 코드의 기능 중에 아주 특정한 영역을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 전체적인 코드가 딱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전체적인 코드 중에서 어떤 뭐 여기에는 수많은 메소드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메소드 1, 두 번째 메소드 뭐 수십 수백 개의 메소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메소드를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2번 요 메소드만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그쵸? 이 조각을 내서 요 부분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위 테스트는 개발자가 이제 그 어떤 코드에 대한 검증을 필요로 할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위 테스트 계획서라든지 결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산출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테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코드 중에서 어떤 아주 특정한 영역을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죠. 이 전체를 실행하지 않고 이 특정 부분만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뭐 전체적인 거를 뭐 일일이 다 불편하게 테스트할 필요 없이 부분만 테스트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자가 작성한 어떤 코드의 조각 부분만을 단위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코드 기능 중 테스트되는 코드 중에서 아주 작은 특정한 영역, 작은 특정 영역을 실행해 보는 코드 조각을 의미합니다.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 조각. 그래서 좀 말이 좀 어려운가요?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코드 중에서 아주 작은 특정 영역을 실행해 보는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 조각. 말이 어려운가? 특정 영역을 실행해 보는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의 조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여러 가지 메소드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메소드 중에서 어떤 특정 메소드만을 테스트해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단위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느냐? 자, 어떤 것을 테스트해봐야 되는가? 우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만약에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싶을 때, 그쵸? 그때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코드가 동작하는지 검증을 하고자 할 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일일이 다 돌려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번 일일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디스크가 꽉 차거나 디스크가 꽉차 있고, 또는 네트워크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거나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코드가 동작이 되는지, 이거 아주 중요한 어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동작이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겠죠.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되는 예외 상황에서도 코드가 하는지 알아보고자 할 때, 이때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접속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만든 설정으로 실제 설정을 해놓고 직접 DB와 접속을 하지 않고도 DB 연결을 테스트를 한다거나 할때 그런 경우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DB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DB 테스트할 때 실제 DB와 접속하지 않고 접속이 되지. 그래서 일단 개발상 상당히 효율적이겠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이런 경우에도 단위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의 조각이라고 그랬어요.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의 조각.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코드를 다 완성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디서부터가 문제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 개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작은 조각조각부터를 테스트를 하면서 개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스크 주도 개발에서는 모든 설계를 다 마치고 개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코드를 만들고 테스트를 해 가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일반적인 프로젝트의 개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그 개발 시에 꼭 아주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J유닛은 이제 바로 그러한 단위 테스트를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러한 단위 테스트의 종류에는 뭐 J유닛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캡터스라고 그러나요? 캡터스라고 그러는데 통합 컨테이너의 어떤 내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HTTP 유닛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대로 수락을 하는지 또는 기능을 테스트해 주는 부분인데요. 수락 기능 테스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저희는 이제 주로 JUnit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될 텐데, 테스트의 종류에는 물론 이렇게 테스트 즉 저희는 지금 단위 테스트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테스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거고요. JUnit에 대해서 그러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단위 테스트를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이라고 그랬어요. JUnit은 요거는 단위 코드에서 즉 하나는 메소드나 어떤 그 작은 조각을 의미한다고 했죠. 단위 코드 즉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의 조각이다. 즉 하나의 단위 코드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 그 많은 수많은 코드 중에서 단위 코드에서 어떤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지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모든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작업.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클래스, 퍼블릭 메소드, 주로 이제 퍼블릭 메소드를 테스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좋은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모든 메소드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메소드를 테스트한다는 것은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죠. 모든 메소드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코드가 동작하는지 검증하고자 할 때, 즉 상식 수준의 어떤 확인을 통해서 단위 코드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식 수준의 확인을 통해 의도대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 뭐 일일이 다 하는 건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시면 일단 이거 전 저장을 해주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자바 프로젝트에서 JUnit 테스트를 만들었죠. 우선 요 JUnit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JUnit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다가 지금 현재 JUnit 라이브러리가요. JUnit 라이브러리 4.0이에요. 4.7까지 나온 거라고 있는데, Eclipse에서는 이 JUnit 라이브러리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참고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스프링에서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에서는 JUnit 라이브러리 추가되어 있음. 그래서 요걸 일단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Unit 들어가서 일단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 프로젝트 자체가 자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스프링 프로젝트가 아니죠. 따라서 오른쪽 들어가서 빌드 패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빌드 패스 들어가시면 컨피거 빌드 패스라고 되어 있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컨피거 빌드 패스 들어가시면 라이브러리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선택해 주고 여기 이제 add 라이브러리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JUnit이 있죠. 저기 JUnit 선택 next 버전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이 JUnit 4예요. 그래서 JUnit 4 버전 4.11까지 나왔네요. 예, 4 버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nish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이제 JUnit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Unit 자르 파일이 추가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런을 해주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질 않는데요. 보이질 않네요. 런 해주면 여기 JUnit 테스트라고 하는 이 화면이 밑에 보이시죠? 예, 이게 이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왼쪽 화면에 JUnit에 대한 그 결과들이 쭉 나오게 돼요. 뭐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예를 들면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뭐 간단한 듯이 우리가 가장 많이 테스트를 해보는 이제 칼큘레이터 뭐 계산 테스트인데요. 정말 많이 사용하는 예제죠. 이거를 J Unit EX EX01로 하도록 할게요. 일단 메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메인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자, public, 예, public city, 예, void main 하나. 인데요. 우선 덧셈을 해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public 해주시고요. static class에서 계산기를 하나 만들게요. calculator 돼가지고 덧셈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public 해주시고 double 그리고 sum으로 해서 더블 형태의 넘버 그리고 n2로 해가지고 두 개의 수를 받아서 그냥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N2로 해서 예, 하나 만듭시다. 클래스 예, 이렇게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만들어서 내부 클래스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요건 일단 생성을 해볼게요. 일단 calculator 뭐 이렇게 좋은 코드 방식은 아닌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해가지고 calculator 하나 생성을 하고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result로 해서 sum 10, 20. 자, 이건 이제 합계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값은 30이 나오겠죠? 예, 당연히 30이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30이 아닌 경우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30이 아닌 경우에는 에러를 발생시키겠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다. 자, 한번 이거 실행해 보죠. 이거는 뭐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죠. 실행해 주시면 자바 애플리케이션이죠. 예, 에러가 없습니다. 에러가 없기 때문에, 그쵸? 메시지가 안 나오죠? 예, 전혀 문제가 없죠. 자, 이번에는, 더블, 쓰여주시고, 예를 들어서, C의, sum인데, 뭐, 1.1, 그 다음에, 알기 쉽게 2.1 넣어주시고 자 그에 대한 결과값을 더블로 받죠? 알리스 더블로 받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결과값은 당연히 3.2가 되겠죠. 3.2 여기서 0.1을 뺍시다. 그냥 아예 3.1 3.1이 아니면 3.1이 아니면 템점 println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result2로 해주시고요. 물론 시행을 해더라도 예, 전 문제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음수가 들어갔을 때 음수가 들어갔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더블에 result3 해서 csum 해주시고요. 1.1에 마이너스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뭐3 해가지고 1.123.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값은 어떻게 되죠? 자, 이 경우에는 자,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알리스가 어떻게 나와야 되죠? 1에서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에서 빼줘야 되니까 여기는 8이 나오고 7이 나오나요? 맞나요? 자, 알기 좀 쉽게 하죠. 이게 좀 헷갈리죠. 네, 이렇게만 하죠.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에서 빼면 0.9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0.9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예. 만약 이게 아니면, 예, 이게 아니면 에러, 에러를 띄우면 되죠. 띄점 플러스 3이 돼야 되죠. 아, 이 위에 다 잘못 적었네요. 예. 이 부분도 3이죠. 3이 돼야 되고 여기는 2가 돼야 되고 2가 돼야 되죠. 자, 그럼 이 경우에 저장을 하고 자, 마이너스에서 1점을 빼면 마이너스 0.9가 나오는 게 맞겠죠? 예. 예, 그리고 이건 3.1이고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아, 실행을 했더니 에러가 나왔습니다. 아,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에러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칼큘레이터라고 하는 이 썸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합계를 계산해 주는 이 계산기 이의 기능을 자, 한번 테스트를 해 봤는데 이와 같이 10이나 20 정수를 넣었을 때는 문제가 없이 잘 계산이 돼서 나왔는데 소수점 계산도 역시 잘 계산이 돼서 나왔고요. 자, 그런데 테스트를 하던 중에 음수를 계산해서 넣었더니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네, 그런 프로그램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면 이처럼 이렇게 음수 계산을 했더니 이 프로그램이 지금 코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에러를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값이 0.9가 아닌 이와 같이 이제 근사치로 해서 계산이 나왔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0.8999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그러한 그 에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단위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테스트가 없이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테스트를 해봤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테스트를 해본 거는 JUnit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 이와 같이 이 칼큘레이터라고 하는 이 기능이 이 메소드가 지금 제대로 테스트가 되고 있는지 일일이 하나씩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렇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요 JUnit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처럼 이런 것, 이런 그 단위, 예, 그죠? 각 매수, 이런 그 단위 단위를 테스트하는 현재 요 썸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 이한 기능의 일부죠. 물론 전체적인 코드가 있겠지만 이 코드의 단위를 한번 테스트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